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잘못 왔어 이거. 아, 내 얘기하다가 내가 엉뚱한 데로 와봐. 저쪽으로 가야 돼. 아까 먼저 세사한데 이쪽으로 한참 가야 돼. 야, 시집을 가려면 엄매 엄매 어쩔 수 없다. 나도 예전에 성남 시민했어. 한 3년인가 4년인가 4년 정도 성남 시민을. 아, 아니다, 고시원까지 합치면. 예전에 강남 유변도에서 고시원 생활을 그 성남에서 1년 했어. 그것까지 하지만 한 4-5년 될 거야. 저도 4-5년 저기 고시원부터 해가지고 원룸 해가지고 4-5년 나도 성남 시민이었어. 너무 저기 하지 마. 나도 시민이었어 한때 거기. 그러니까 예전에 성남 시민이니까 그 분당에 사시던 그 양반이 분당에 살았을 거야 아마 이 이사님이야. 분당에 사는데 분당과 분당하고 성남은 태생 자체가 틀리다고. 이건 뭐 같은 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얘기를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분당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좀 약간 뭐라 할까? 좀 약간 이게 약간 뭐랄까? 신진 부호들이 이제 저기 들어온 도시야, 분당이. 또 전문직이나 신진 부호들이 들어온 도시가 분당이에요. 예, 분당이 왜 이게 탄생하냐면 강남이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걸 갖다가 분산시켜서 만드는 게 분당이라고. 나도 들은 거야 그냥. 그래서 분당을 만든 거야. 강남을 어머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머 아, 여기가 자전거 도로구나. 어머 어땠을까. 이게 분당에, 이게 분당, 그래, 분당에서 나오는 차하고 성남에서 나오는 차가 확실히 틀려. 거칠어, 성남에서 나온 차들. 근데 분당에서 나온 차들은 다 깔끔해. 그럼 세 번째는 어디예요? 제가 봤을 때 중고차가 제일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게 부호촌이 있는데, 부호촌에서 내가 가져온 적이 없어. 이걸 감안하고 들어. 자, 우리나라에 보면 부촌들이 있어. 이런 데는 이게 내가 거기에서 가져온 적 없어. 저는 거의 똥차를 좀 쉽게 말하면 좀 서민스럽고 똥차들을 전 대부분 이게 관리를 이게 저기 사고 팔았기 때문에 잘 그런 데는 거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서민들이 타는 차들, 뭐 SUV 끼케야 SUV급이나 그랜저급이야. 많이 저기 올라가 봤자 그만 대부분이 아반떼나 그 소나타급 뭐 그런 차들이야. 대부분 아반떼급 차들 대부분 거래를 해요. 그럼 세 번째가 어딨냐?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세 번째를 좀 찍기가 그래. 왜 저도 그렇게 쳤는데 근데 확실히 거기 송파 쪽 이쪽이 깨끗해. 차가 송파 쪽이 깨끗해. 그 옛날 제 유현도 매매단지 거기가 송파하고 바로 옆에야. 송파 쪽 차들도 깨끗해. 강북 차는요? 강북도 이게 나름이에요. 이게 보통 강북 차들이 좀 약간 거칠어. 좀 약간 거칠게 막 타. 강북 쪽 차들은 대부분 그래. 근데 강남 차들이 확실히 깔끔해. 그거는 딱 이게 티가 확 나. 그거는 딱 봐도 그냥 그거는 평균 데이터가 나왔어. 다른 지역은 멀리 못 가요. 다 그 근처 일대에서 대부분 차를 다 떠오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까지만 데이터가 있어. 내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깔끔한 차들이 강남 쪽에서 나와. 괜히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 차들은 다 진짜로 깔끔해. 중고차들 대부분. 분당 차도 깔끔하고. 어메, 여기가 CGV인가? 한참 가야나? 아이씨, 내 강, 이것도 브이로그 강의 찍다가 엉뚱한 데로 검토하셨어. 여기가 또 강아지 고양이. 요즘 강아지 고양이를 많이 키우더라고. 아, 나는 못 키워. 저거 못 키워. 나는 여기저기 막 저기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저기 애완동물 못 키워. 키웠다가는 큰일 나. 다 죽여 나는. 넘어가네. 사람 불가. 여긴가?
CGV가 여기네. 영업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일로 가야 하나? 저쪽으로 가야 하나? CGV 맞죠? 써 있어. 뭐 괜찮은 영화 있으면 한번 보고. 여기가 썰렁하네. 심시까지라서 그런지 썰렁해. 보통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려. 뭐다, 아, 여기가 서울로 따지면 분당 같은 느낌. 약간 서울에서 외곽지인데 좀 약간 괜찮아, 이게. 진짜 분당스러워, 약간. 여기 느낌이 느끼해. 어머, 이건 뭐다냐. 어머, 개미가, 개미인가? 개미가 쇼핑하나? 뭐지, 이거? 자,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